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예, 여러분께 오늘도 꼭 필요한 지식만 쏙쏙 뽑아서 서빙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보니까 마닐라 인근에 이제 화산이 폭발해 가지고요. 뭐 비행기가 뜨지 못한다 이런 소식이 있어 가지고 제가 요즘 찾아보다가요. 아니, 뭐다 좋은데 화산은 도대체 어떻게 폭발하는 거지? 네,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회에 좀 알아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옛날에 중학교 때, 제가 그런 실험을 한 기억이 나요. 그래서 뭐 모래 같은 데다가, 무슨 마그네슘인가 뭐 그런 거 가루 넣고, 불 붙여가지고 이렇게 화산 분출하는 것처럼 팍, 이렇게 막 불꽃이 팍 나오고 막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거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게 화산의 본질을 알려주나요? 그게? 그냥 마그네슘에 불 붙인 거 아닙니까? 화약에? 그래서, 아, 이거 아닌데? 이런 게 같지가 않은데? 그런 거 같지 않은데? 해가지고 제가 좀 한번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좀 생방 느낌으로요. 좀 이렇게 보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클릭해 가면서 한번 화산이란 뭔지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예. 지금 이런 뉴스가 지금 계속 뜨고 있는데, 마닐라 인근에 화산 폭발이다. 마닐라니까 필리핀이죠. 그렇죠? 필리핀인데, 수천 명이 대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 명소를 알려진 딸 화산이 폭발해서 주민과 관광객 수천 명이 대피하고 항공편이 결항되었다. 그래서 와, 진짜 뭐 기둥이 그냥 그죠? 예. 그다음 폭발 이후에는 지진이 세 차례나 발생했고 오후까지 분화가 이어졌다. 되게 불안하겠네, 그쵸? 그리고 필리핀 측에서는 이거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되겠네요. 여러분, 이것도 걱정되지만, 무슨 화산재 같은 것도 굉장히 걱정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보면, 세계에서 가장 작은 활화산인 딸 화산의 분화는 1977년 분화 이후 43년 만이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활화산? 그래요? 그런데도 이렇게 엄청나요? 와. 또딸 화산은 1911년과 1965년 폭발해서 각각 1,500명, 200명이 사망했다고 하니까 와. 그래서 매년 수천 명의 관광객이 딸 화산을 찾아 분화구까지 트레킹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아, 그 분화구를 보려고 관광 상품으로 돼 있나 보군요. 가장 작은 활화산이다. 필리핀은 불의 고리로 불리는 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해서 화산 활동과 지진 피해가 잦은 편이다. 그렇구나. 환태평양 조산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각판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전에 2019년 12월 9일 한달 전에는 뉴질랜드의 화이트 섬인 화산이 폭발해서 최소 5명이 사망했던 사건이 있었네요. 이건 BBC 뉴스 코리아입니다. 여러분, 와, 이거 비춰서도 엄청나네요. 최소 5명이 숨지고 20명 넘게 실종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분화구 관광으로 유명하대요, 여러분. 와, 이거 뭐. 피하는 건가요? 와, 장관이긴 한데 무섭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룹 투어 규모를 평소보다 줄이려고 한다. 화산은 어떻게 폭발하게 됐을까? 이런 게좀 재밌을 것 같은데. 마그마가 이렇게 차올라서 이렇게 지하에서 물이 가열되면서 압력이 높아진다. 마그마와 물이 이렇게 같이 있었는데, 마그마가 열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증기가 이렇게 올라오고, 물이 증기하면서 화산재와 함께 폭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구나. 여러분, 이게 바로 태평양 불의 고리라고 하네요. 일본은 그냥 직격이죠, 여러분. 그쵸? 화산이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뭐, 미국의 서쪽이죠. 그쵸? 이런 데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알래스카 쪽으로 해서, 캄차카 반도인가요? 이렇게 해서 일본 집어삼키고, 여기 필리핀도 완전히 삼켜버리네요. 그쵸? 그래서 호주 북쪽, 그리고 와, 뉴질랜드까지. 야, 여러분, 여기 화이트 섬 여긴데, 여기 그쵸? 이쪽이 직격이네요. 그쵸? 네, 그렇다는 거고요.
또 차례 살펴볼까요? 아까 전에 화산이 어떻게 폭발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한번 봅시다. 화산 분화, 화산학 이걸 한번 볼까요? 위키. 화산 분화란 화산으로부터 마그마 등의 고형물이 분출된 것을 말한다. 화산 활동의 하나인 마그마의 성질에 따라서 규모와 분화 양식이 결정된다. 여러분, 아까 전에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물이 끌어올라서 수증기처럼 이렇게 올라가는데, 보였죠? 그런 게. 근데 우리가 익숙한 거는 무슨 불 같은 게콱 이렇게 올라오는 거였죠? 그쵸? 분화로 일어난 화산재와 가스는 이상기온과 대기오염을 일으킨다. 그렇겠죠. 그래서 일본 기상청에서는 분화구로부터 고형물이 수평 혹은 수직선상으로 100에서 300m 범위를 넘어서면 분화라고 기록하고 있다. 얘가 이것도 너무 한뭐 10m만 뿅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분화가 아니고 100m 정도는 확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화산의 분화 양식은 분출하는 마그마의 유동성과 휘발성 성분의 양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다 같은 분화가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 유형이 있겠네요. 휘발성 성분의 약은 마그마의 분출력이 자유화하며, 휘발성 성분이 많을수록 화산재와 용암은 높게 분출하며 화산은 크게 폭발한다. 아, 휘발성 성분이 많을수록 그렇구나. 아. 그래서 유동성이 높고 휘발성 성분이 적은 경우는 하와이 섬의 화산 분화와 같이 조용히 용암이 흐른다. 그렇죠? 여러분, 그 하와이 같은 데 보면은 분화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막 마그마 같은 게 이렇게 용암이 막 흘러다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휘발성 성분이 적은 경우네. 이게 제일 어렵겠네요. 이게 제일 위험하겠네요. 유동성이 높고 휘발성 성분이 많은 경우. 1986년 이즈 제도의 미하라산 분화의 초기와 같이 용암이 높고 넓게 분출된다. 이런 거 아닌가요? 그다음에 유동성이 낮고 휘발성 성분이 적은 경우에는 쇼와 신산의 분화와 같이 큰 폭발과 용암의 유출 없이 용암 돔이 형성된다. 이렇게 부풀어 오른다는 얘기. 부풀어 올라서 그렇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딱 굳어버리는 것 같은 경우네요. 이건 그렇게 위험하진 않네요. 유동성이 낮고 휘발성 성분이 많은 경우, 아, 이게 제일 위험한가? 아사마산과 사쿠라지마산과 같이 폭발적인 분화를 한다. 사쿠라지마가 이렇게 생겼네. 여기 보면 벌써 이 화산이 그냥 엄청나 보이네요. 여기 사는 사람은 무섭겠다. 이거 언제 폭발해요? 이거 뭔지 어떻게 알아요? 덧붙여 한 번의 분화로 단시간 내에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수개월에 걸쳐서 분화를 계속하는 경우도 있다. 장기간의 분화에서는 시간의 경과와 함께 분화의 양식도 바뀌게 된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휘발성 성분이 많아서 용암과 화산재가 높게 분출되었지만 도중 휘발성 성분이 격감해서 화산재가 분출되지 않고 가스와 용암의 파편의 혼합물이 분화구로부터 사면을 따라서 흐르게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폭발적으로 이렇게 폭발하다 나중에는 이렇게 좀 수그러들면은 이제 그쵸? 용암과 뭐 이런 거 분화구로부터 이렇게 흐르는 거 후반부에서는 휘발성 성분이 빠진 용암이 흘러나오고 분화는 끝난다. 아사마산의 덴메이 대분화가 아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거의 대부분 일본 사례가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일본이 얼마나 지금 화산이 폭발하는 경우가 많았는지 알수 있죠. 일본에 살지 않은 게 진짜 다행입니다. 그래서 성분의 영향 이외에도 분출물의 양과 분출 속도에 따라서 분화 양식과 피해 정도에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하네요. 라키산의 분화. 이거는 두 번째 조건. 유동성이 높고 휘발성 성분이 많은 경우. 이거는 위험한 경우네요, 이것도. 그래서, 아이슬란드, 라키산에서 일어난 분화로 분화구로부터 25km에 이르는 곳까지 용암을 분출했지만, 마을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용암에 따른 피해는 경미했다. 여러분, 이거 만약 마을 갖고 있었으면 큰일 나겠죠. 유독한 화산가스가 대량 방출돼서 아이슬란드의 가축 50%와 인구 20%가 줄어들었대요. 1783년. 아, 엄청난 피해 제거. 또 성층권까지 상승한 화산가스가 원인이 되어서 일사량이 줄어들어서 세계 기온이 낮아졌다. 여러분, 전 지구적 영향을 미칠 정도의 대 참사였네요. 자, 일본에서는 같은 해에 발생한 아사마산의 대분화의 영향도 겹쳐서 도호쿠 지방에서는 작황이 안 좋아서 아사자가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했답니다. 와. 그래서 이것을 일본에서는 덴메이 대기근이라고 한다. 이렇게 화산재가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태양을 가려버리니까 작물이 키지 않는 거죠. 와, 진짜 무섭다.
덧붙여서 발해의 멸망의 한 원인은 백두산의 분화였대요. 와, 이거 진짠가? 모르겠네요. 뭐, 하도 뭐 백두산 뭐 그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때 발해가 멸망했을 때 백두산이 분화했다는 기록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근거가 있나 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분화가 있는데, 대표적인 화산 분화의 타입은 홍수현무암이라는 게 있어서 수천만 년에 한번 정도로 발생하는 빈도가 적네요. 이게 하와이식 분화. 하와이식 분화 다음. 예를 들면 인도의 데칸고원의 현무암 명적은 한반도의 약 3배에 해당된다. 발생 원인에 관해서는 플룸 구조론으로 의론되고 있다. 플룸 구조론이 뭐야? 하와이식 분화는요, 유동성이 높고 휘발성 성분이 적은 마그마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유동성이 높지만 휘발성 성분이 적어서 이렇게 흘러내리네요. 그쵸? 폭발을 일어나지 않고 대량의 용암이 빠른 속도로 유출된다. 와, 이거는 그래서 아마 그 하와이에서는 이런 거 보려고 이렇게 저기 뭐죠? 바다에서 배 타고 다니면서 이거 구경하는 관광 상품이 있는 걸로 알거든요. 이탈리아의 스트롬볼리 산에서 볼수 있는 분화 양식. 이거 어딨냐? 하와이식보다 유동성이 작은 마그마가 간헐적으로 소폭발을 반복한다. 여러분, 이게 아까 전에 이게 스트롬볼리식 분화죠. 이렇게 팍팍 이렇게 뭐 나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액상의 용암도 볼수 있고 스코리아와 화산탄을 분출하고 이런 거. 그다음에 불카노식 분화. 불카노 산에서 볼수 있는 분화 양식이다. 점성이 높은 안산암질 마그마의 경우가 많다. 최근에 있었던 사쿠라지마 섬과 아사마산의 분화가 이에 해당된다. 폭발로 화산재, 화산력, 화산안개가 대량으로 분출돼 제일 위험한 거 같죠? 용암은 반고형화된 괴상 용암으로 유동 속도가 느리다. 불카노라는 명칭은 영어의 볼케이노의 어원이다. 덧붙여 일본의 화산은 대부분 이런 분화 양식에 속한다. 플리니식 분화. 이거는 고대 로마의 폼페이를 덮었던 베수비오 산의 분화 양식이네요. 이거 보면 화산재가 팍 뒤섞고 용암은 나오지 않는 것 같네요, 보니까. 예, 근데 기본적으로 스트롬볼리식의 분화 양식인데, 근데 규모가 큰 것이 이에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화산재와 부석 등으로 구성된 여론이 성층권까지 다다른다. 엄청나게 오다르네. 이 여론이 붕괴되면서 대규모의 화쇄류가 발생해서 광범위한 지역에 피해를 입힌다. 화쇄류, 무슨 뭐, 화산재 같은 것으로부터 무슨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돌이라든지 이런 거죠? 그죠? 자갈 같은 것들. 이런 것 때문에, 폼페이 같은 경우 이런 거 완전히 다 덮여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고스란히 보존돼 있죠. 쭉 나와 있네요.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와, 이거 참. 어쨌든 이렇게 분화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걸 알았고, 자, 또뭘 볼까요? 다음에 화산? 화산에 대해서 또 한번 알아보는 게 좋겠죠? 분화, 화산학. 세계의 주요 화산. 이거 한번 볼까요? 세계의 주요 화산. 기상청이네요. 여러 가지가 있구만. 이거 뭐, 여러 가지. 그게 나와 있네요. 와, 이거 뭐쭉 나와 있네요. 1500, AD 79년부터 시작해서 쭉 나와 있네요. 야, 3,360, 18,000명. 와, 이탈리아 베수비오 화산. 여기 똑같은 게또 당했네. 이탈리아, 에트나, 이거는 시칠리아죠. 만 명, 3,200명. 암슬류 쓰나미 14,500명. 일본에 1782년. 와, 운젠, 다, 쓰나미 14,500명. 아이슬란드 라키 아까 전에 봤죠. 9,350명. 야, 씨. 일본 아사마 여기 똑같은 해네요. 1783년 때 화산 이류 1400명 사면 아사자까지 합치면 엄청나겠죠. 인도네시아 쭉 보면 인도네시아도 와 많네요. 쓰나미 와 1883년에 36,000명 와 1902년에 29,000명 사망한 마르티니크 와 이것도 어디야? 미국의 알래스카에서는 20세기 최대 분화가 일어났는데 이때는 사람이 별로 살지 않았나 봐요. 그쵸? 피해자는 거의 없네요. 백석의 마을이 매몰된 1919년, 와. 야, 암설류, 화쇄류, 23,000명이 하는 콜롬비아, 1985년, 콜롬비아에서 23,000명, 카메룬에서 시오트 구름으로 1746년, 여기 그 시오트 구름이니, 그거죠? 태양을 막아가지고. 그쵸? 그다음에 더 운젠 화산, 1991년, 아, 필리핀, 피나투보 매연,
70명 사망, 또 뭐, 아이슬란드 2010년, 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계속. 와.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총 31건의 분화가 있었고, 분화 기록이 있는데, 11세기, 1000년대에 7건으로 가장 많네요. 그리고 1900년대에는 2번 있었고, 역시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근데 백두산 화산 활동 역사 기록이 있었다. 1702년 6월 3일 숙종 28년에 함경도 부령 경석 지역에 하늘과 땅이 갑자기 캄캄해졌는데 연기와 불꽃 같은 것이 일어난 듯하였고 비릿한 냄새가 방에 꽉찬것 같기도 하였다. 큰 화로에 들어앉은 듯 몹시 무덥고 흩날리는 재는 마치 눈과 같이 산치사방에 떨어졌는데 그 높이가 한치가량 되었다. 어우, 무섭다. 2000년대 이후 백두산 화산 활동, 2002년부터 2006년까지 화산 활동 현상. 여러분, 이거 기상청에서 지금 있는 겁니다. 2003년부터 미소 지진 발생이 급증해서 2006년까지 이어졌다. 야, 화산가스 일부 분출로 인한 식생의 고사 현상의 일환으로 확인 가능. 나무가 말라 죽었다는 거죠. 화산 사면의 경사가 증가했다. 이거, 야, 조심해야 되겠네요. 한반도의 화산은 백두산, 한라산, 그다음에 울릉도 이렇게 있는데, 한반도에서 제일 높은 산이로, 여기, 이게 백두산이 폭발하는 게 제일 두렵죠, 지금. 그죠? 산꼭대기는 종상화산, 그 주변은 순상화산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칼데라인 천지가 있다. 칼데라 호수요, 호수죠. 그다음에 이거 약 180년 전부터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화산으로 높이는 1950m다. 산꼭대기는 종상화산 그죠? 똑같네요. 그죠? 구조는. 산 정상에는 화구호인 백록담이 있고요. 그다음에 용암이 만든 굴들이 있다. 해양폭포도 있고. 그다음에 울릉도는 수심 2,000m 바다에서 용암이 분출해서 해발 984m까지 솟은 큰 화산섬이다. 전체가 하나의 화산체여서 경사가 급하다. 그래서 중앙에 칼데라가 있고 그 안에 알봉이라는 또 하나의 화산이 형성돼 있다. 울릉도도 화산이었군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화산은 뭐 모니터링 하기가 어렵지 않겠네요. 세 개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폭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본. 아, 여러분, 일본은 지금 몇 개입니까? 활화산이. 활화산입니다. 활화산. 여러분, 이거, 일본은 진짜, 분화 지속되고 있고, 뭐, 이런 거. 27개나 됩니까? 여러분, 전국에. 그죠? 와. 무섭습니다. 예. 그런데, 일본도 큰 화산이 연달아 터져가지고, 만약 화산재가 덮치면은 우리나라에 엄청난 영향을 주겠는데요? 그쵸? 제가 사는데요, 장흥인데, 여기도 영향을 주겠는데요? 무서운데, 이거? 예, 그렇고요. 그다음에 과거 이제 화산 사례와 이런 건좀 알아봤고요. 대충 좀 훑어봤고요. 다음에 알아볼 게 뭐가 있을까? 이걸 한번 알아봅시다. 화산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자, 화산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도대체? 화산. 야, 이거 엄청 역동적이네요. 야, 열극 분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형적으로 생각하는 화산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렇게 수증기만 나오고 있는 거. 저 이런 것보다 이런 게더 익숙하죠, 그렇죠? 마닐라는 이런 것 같아요, 그렇죠? 풀리는식 분출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너무 많다. 좀 필요한 것만 읽어봅시다. 지질학적 원리, 분출 이런 걸 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다 했으니까 지질학적 원리만 알아보죠, 뭐. 그다음에 재해, 재해도 좀 알아보고요, 이렇게 한번 해보죠. 지질학적 원리. 화산은 지구에서라는 화성 활동의 일환으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일단 마그마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쵸? 그 다음에 지표까지 도달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마그마는, 지구 내부에서 특별한 조건이 만들어지면 암석이 녹게 된다. 고온, 뭐, 고압하에서 암석이 녹게 되겠죠? 그래서 녹는다고 해서 많이 녹는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만 녹는다. 암석이 녹은 것을 마그마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돌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액체화 되겠죠? 처음 녹기 시작할 때에는 광물 사이에 방울방울 들어있지만 이것이 여러 작용을 통해서 뭉치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뭉치면 마침내 덩어리가 되고 그 덩어리를 마그마라고 한다. 마그마가 충분한 규모를 가져서 화산의 공급원이 될때이 덩어리를 마그마 체인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녹을 때 암석에 방울방울 들어있다가 그것이 뭉치게 된다는 거죠.
엣지 상태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마그마는 주위의 다른 암석보다 비중이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겠네요. 지표면 근처까지 서서히 상승한다. 이렇게 괴어서, 그렇죠? 아, 마그마가 괴는 건데, 액체 상태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마그마는 주위의 다른 암석보다 비중이 적기 때문에 서서히 상승하고요. 이러한 마그마가 지표까지 다다르면은 지표로 물질을 분출시키며 이 분출물이 퇴적되며 화산 암체를 형성한다. 이 중에서 산의 형태를 가진 것을 화산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결국 마그마가 올라와가지고 굳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네요. 화산이라는 거죠. 산체 모양이나 성질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분류된다. 아까 전에 보니까 분출 방식에도 여러 가지가 있고, 화산 자체가 뭐 여러 가지 종류가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하 깊은 곳에서는 암석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막 흘러다니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지표 가까이로 접근하면은 암석이 온도가 낮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단단한 성질을 갖게 된다. 그래서 마그마는 주변 암석의 균열을 일으키거나 균열을 따라서 이동하게 된다. 점점 식으면서, 그쵸? 그러니까 지표 가까이로 오면서 마그마가 점점 굳기 시작하면서 균열을 일으키고 막 그렇게 되면서, 그쵸? 예. 그래서 막그 과정에서, 그쵸? 그 지각을 이렇게 균열시켜가지고 화산성 지진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지구에 균열이 생기면서. 따라서 마그마의 구조는 매우 복잡하면서 상승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달라지기 쉽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마그마는 같은 형성 기원을 가지더라도 성질이 서로 달라질 수 있으며 화산 분출 양상도 달라질 수 있다. 아까 전에 알아봤죠? 화산 분출 양상은요. 그쵸? 마그마는 그래서 같은 형성 기원을 가지더라도 성질이 서로 달라질 수 있으며 화산 분출 양상도 달라질 수 있고요. 옐로스톤 화산 같은 경우는 한번 분출하는 주기만 해도 수십만 년이다. 마그마 괴미 마그마 체인버죠. 이것이 임계점을 넘으면 화산은 폭발하고 이때 휘발성이 높은 물질은 화산가스로 바뀌어서 대기적으로 팍 터지면서 나머지는 용암이나 화산 쇄설물로 화구 주변에 쌓여서 식게 됩니다. 야, 그래서 여러분 보면 판 구조적 환경, 그러니까 지구는 판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게 밝혀졌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서 보면은 이렇게 판이 서로 이렇게 만나기도 하는 지점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 그러한 것들에서 아무래도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그렇고 분출물의 종류는요. 크게 용암. 그렇죠? 용암은 우리가 보는 그 빨간색 그거겠죠? 지표에서 덩이져 흘러내리는 거. 그렇죠? 화산 쇄설물. 쇄설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뭐랄까? 그 쪼개져 있다는 거죠. 그렇죠? 쪼개져 있어. 쪼개져 있는 무슨 자갈 같은 거. 그렇죠? 파편 뭐 이런 거. 마그마에 용해되어 있던 휘발성 성분이 여러 이유로 용출되면서 기체 압 혹은 응력을 가한 결과 주변 암석과 마그마가 파열돼서 만들어진다. 쪼개지는 거죠. 한마디로 압력으로 인해서. 파편은 공중에 날아갈 때 고체일 수도 있고 액체일 수도 있다. 예. 그리고 액상의 화산 쇄설물이 굳기 전에 퇴적돼서 다시 흐르면서 용암류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아, 여러 유형이 있네. 이게 진짜 물리화학적 여러 현상들이 그냥 뭐 그냥 총 집합되어 있는 현상이네요. 그렇죠? 화산 쇄설물은 성분이나 형성 과정, 그 결과 만들어지는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 그래서 뭐 크기에 따라서 화산탄과 화산암계, 이건 직경이 64mm를 넘는 것이라고 하고요. 화산력이라고 하는 것은 직경이 2에서 64mm인 경우, 화산재는 미세한 거겠죠? 더 직경이 2mm 이하인 것이다. 그렇다고 하고요. 이제 그렇다고 분출의 종류 이런 거는 제가 다 이렇게 우리가 아까 전에 알아봤는데 한번더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네요. 와, 이렇게 이게 플리니에언 폭발. 그쵸? 와, 이거는 뭐푹 위로 올라가서 화산재가 화산 쇄설물이 확 떨어지는 거네요. 불카니안 이게 막 이렇게 해서 막 용암 같은 게 같이 튀어나오고. 그죠? 이게 일본에 이 유형이 많다고 그랬죠? 하와이안은 휘발성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쵸? 이렇게 고여 있어요. 그쵸? 아이슬란드 이럽션은 이렇게 판을 따라서 이렇게 지표에 이렇게 나타나려고 그러네요. 와, 이것도 무섭다. 이거는 폭발하진 않네요. 이거 펠리안 이럽션. 이제 경사를 따라서 이렇게 쌓이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거 스트롬볼리안 이럽션은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아, 그래서 그고요. 네. 그다음에 스트롬볼리식 분출은 여기에 나와 있는 거, 그렇죠? 질척한 화산 가스가 펑펑펑 터지는 것으로 짧은 시간 내에 여러 차례 단발성으로 터진다. 화산탄이 흩날리는 게 아닌 게 낫기 때문에 사진 작품으로 많이 활용된다고 하네요. 불칸식은 짧은 시간에 단발성으로 터지지만 주로 분출되는 게 용암이 아니라 화산재이다. 폭발성이 강하다. 네, 그죠? 이게 진짜. 펠레식 분출은 화산 도매 붕괴, 고밀도 화산 세설류의 강화 등으로 특징 지어지는데 무척 위험하지만 플리니식 분출보다 여기에 옆에 있는 거다 강도는 약하다고 합니다. 플리니식은 불칸의 상위 버전으로 생각하면 된다. 불칸의 상위 버전. 그쵸? 이거는 재앙인데요. 그쵸? 어우, 진짜 무식고, 어우, 엄청나다. 막강한 폭발로 인해서 수직 분출 기둥이 구축됩니다. 보통 플리니식 분출이라면 주변은 반드시 대피해야 된다. 아. 다양한 화산재와 화산가스, 화산탄이 뒤섞인다. 예, 그렇다는 거고요. 화산 분출물의 양에 따라서 다른 것. 1000세제곱킬로미터 이상으로 화산 분출물이 이렇게 퍼지면 초플리니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와이식이 보통 약하고, 그렇죠? 플리니식이 강하네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있고요. 재해 같은 거. 예. 재해는요. 화산 폭발이 크게 일어나면 화산재를 제외하면 피해가 집중되는 지역은 산 주변에 화산 분출물이 퇴적되는 부분에 집중된다. 당연히 그렇겠죠. 화산 쇄설류 등에 직접 피해를 받은 곳은 초토화됩니다. 그렇죠. 보면은 폼페이 같은 경우에는 그 화산 쇄설물이 쌓여가지고 사람들이 거의 갇혀버리고 마을이 다 묻혀버렸죠. 물론 그 덕분에 도시는 그대로 나올 수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완전 재앙 중에 엄청난 재앙이었죠. 그래서 물론 화산 주변의 다른 부분도 멀쩡한 것은 아니라서 상당한 피해를 입고 화산에서 나오는 유독가스로 질식할 수도 있다. 그렇죠. 여러분 그 폼페이 사람들은 그 유독가스에 질식해서 화산재가 쌓이기도 전에 죽었다고 그러죠. 설상가상으로 화산 폭발은 이런 직접적인 피해보다도 화산재 피해. 아, 여러분 이 화산재 때문에 항공기를 비롯한 교통수단이 마비된, 그렇죠. 여러분 마비된. 그리고 여러분 어저께 제가 아까 전에 올린 그 비행기 사고에서도 테네리페 같은 경우 이제 그 화산재 같은 것들이 영향을 미쳤죠. 여러분 시계를 가로막죠. 아주 넓은 범위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한번 폭발이 일어나면 피해가 막심해지고 조심해야 되는 거 항상 그렇죠. 항상 모니터링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렇죠? 대체로 분출형 화산이 훨씬 이렇게 피해가 크지만 폭발형 화산이 압도적으로 큰 피해를 입힌다고 하네요. 용암이 조용히 나오면 강처럼 낮은 곳으로만 흐르니까 피하면 그만인데 폭발형은 굉장히 그거죠. 엄청나게 그 피해를 가속화시키겠죠. 네, 그래서 그렇고 의외로 화산 폭발의 직접적인 인명피해는 적은데 화산 분출이 규모가 어마어마하진 않기 때문이기도 하며 터지기 전에 전조 증상이 워낙 화려해서 대부분 미리 대피해서입니다. 폼페이도요, 여러분, 그 전조 증상이 있었는데 거기가 교통과 이런 게 열악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항구 쪽으로 가서 도망가서 배를 타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엄청나게 인명피해가 컸다. 만약에 지금이라면 자동차 같은 걸로 이렇게 좀 빨리 구조를 하거나 그렇게 되겠죠. 비행기라든지 헬기라든지 이런 걸로. 근데 그 당시 그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재해의 규모가 너무 크면 역사의 방향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는데 1783년에 화산 폭발이라고 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 봐요. 저번에 보니까 각 아이슬란드와 일본에서 각각 화산이 터졌는데 이로 인해서 화산재가 세계 곳곳을 퍼져나가서 당시 기록에 따르면 화산재가 식물의 잎에 내려앉아서 광합성을 방해해서 농작물이 대규모로 말라 죽었고 하늘에서 유황 냄새가 났으며 원인물을 호흡기 질환에 속출했다고 한다. 와, 이런 게 더 저거죠.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치는 거죠. 화산재가 식물의 잎 광합성을 막거나 아니면은 그 하늘의 어떤 그런 일광을 막아가지고 이렇게 그런 심각한 영향을 주는 거죠. 유럽에서 화산재가 너무 짙게 끼어서 마차 사고가 빈번했고 민심이 흉흉해지면서 종말론이 기승을 부렸고
또 이거 1783년이니까 또 세기 말이기도 했잖습니까? 또 여기에 4년 연속 흉작이 들면서 식량 부족에 시달렸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프랑스 대혁명으로 이어졌다. 와, 프랑스 대혁명의 화산 분출이 일조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좀 그런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와, 이렇게 보니까 참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냥 이렇게 살펴보는 게 재밌지만 이것이 직접 당하면은요, 이거 직접 당하면 정말 엄청나게 엄청난 재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모니터링 하고 있다가 잘 그걸 뭐지? 분출되기 전에 대피하거나 하는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될것 같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백두산이 만약에 폭발한다면 뭐 용암이 나온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화산재 이런 것들이 농작물에 영향을 엄청나게 줄 것이다. 왜냐면 백두산 정도에 되는 그 화산이 폭발하면 그 화산재 같은 것이 뭐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한반도에서 가장 큰 그리고 우리 한반도 내에 영향을 줄수 있는 거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남한에 아마 어디 한그 어느 정도까지는 화산재가 예를 들어서 그 햇빛을 가린다거나 하면은 농작물 같은데 큰 피해를 줄수 있다. 이런 건좀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상으로 화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예, 그다음에 다음에 더 유용한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예, 이것으로 동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